4.7 재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마지막 휴일 유세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지자 표가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후보는 정권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4차 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원칙대로 올리지 않은 데다 백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경각심이 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공무원들의 공동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쪼개기 방식으로 함께 매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흑인 남성이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한인 부부를 폭행한 10대가 붙잡히는 등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주말인 오늘 지도부까지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1번을 찍자는 결집이 시작됐다고 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 시장의 내곡동 땅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였는데 먼저 주말 유세 분위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옛 지역구 교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박 후보는 그동안 부족했지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1번을 찍어야 한다는 결집이 시작됐다며 2030 세대도 거짓말 후보와 공정한 서울을 위한 책무 사이에서 갈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론조사상에서도 그 샤이 진보가 전화를 받지 않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러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주말 마지막 유세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텃밭인 노원, 도봉에 주력했습니다. 운송업계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후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시장 재직 시절 만든 새빛 둥둥섬 인근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모범 사례를 서울시를 통해서 보여드리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에서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단일화 상대였던 안 대표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오 후보는 무능과 오만으로 가득 찬 민주당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경남에서 서울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산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오세훈 후보가 침묵하는 건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오 후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의 모순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막판 고소고발전도 계속됐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내곡동 인근 식당 주인이 땅 측량을 하러 온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말했는데도 오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오 후보의 거짓말 창구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식당 주인이 다르게 진술한 인터뷰도 있다며 서울 시민들이 혹세 모민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 모순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를 시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국민의힘은 식당 주인을 인터뷰한 김어준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동안 익명의 증인을 내세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박 후보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한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고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 국회 조형물 제작자 선정 과정에도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유독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이번엔 중앙선관위가 내로남불과 같은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국가가 인증해준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사무처가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투표 동료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선관위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문구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해 민주당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인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 자박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거짓말하는 일꾼 등 야당 후보를 연상케 하는 여당의 문구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외화조 등의 문구 역시 불허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선 현 정부에서 지명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친여 성향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보궐선거 관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지난해 총선, 2017년 대선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재보궐선거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25개 자치구별로는 어디가 높았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서울의 전체 사전투표율이 21.95%였어요. 지역별로는 어느 구가 가장 높았습니까? 네, 이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구가 24.4%로 가장 높았는데 평균보다도 2.5%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 뒤로 이 동작, 송파, 서대문구 등이 23%를 넘었고요. 반면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로 18.89%였습니다. 이 중랑과 동대문, 강북, 강남구도 투표율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양당이 정말 투표 동료에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자,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심판하고 박영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표 열기가 높았다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여야 모두 자기들에게 유리할 거란 반응을 보인 건데요. 조국 흑서의 저자인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는 전통적 민주당 초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기를 잃었다는 얘기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와 한번 사전투표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시 선거는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의 3파전이었는데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5개 구가 순위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번과 같았습니다. 상위권의 구들도 일부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특정 지역의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은 여당, 여권에 유리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작년 총선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 광진을에서 오세훈 후보가 본 투표에서는 앞서고 있었는데 뒤늦게 시작된 사전투표함 개표에서 고민정 의원이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의 야권 후보 지지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다른 재보선보다는 시민과 언론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양당의 지지층 모두 사전투표에 나섰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사전투표율은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니 대선 양자 대결 구도가 강하고 국민의힘 보수층 유권자들의 참여도도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결국 본투표 날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철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탓에 답답했던 시민들이 이게 날이 좋아지면서 관광 명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관광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방역 문제로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동량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일 텐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500명을 넘었습니다. 휴일인데도 닷새 연속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선 유흥업소와 관련해 오늘도 38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7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유흥업소와 관련해 오늘 하루만 3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11일 만에 누적 확진자는 27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51명과 손님 64명, 접촉자 155명으로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된 종사자들이 다녀간 유흥업소만 100곳이 넘지만 현금 결제가 많고 방문자 기록이 허술한 유흥업소의 특성 때문에 접촉자 파악과 동선 추적도 어렵습니다. 도우미 분들이 가명으로 쓰고 하니까 가명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요. 충북 청주에서도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엿새 만에 종사자와 접촉자 등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리인부터 지인 그리고 퍼진 거죠. 병원과 체육시설, 음식점과 사우나 등 기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국내에서는 5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이 넘었고 일요일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17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교회 관련 집단 감염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대전 자매교회에서 21명이 잇따라 확진됐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국의 자매교회 교인들이 순회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대전, 전북 등 자매교회 8곳에서만 71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 2일 이 교회 신도 5명이 처음 확진된 뒤 신도와 가족, 지인 전파로 이어지며 이틀 만에 2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교회 최초 확진자는 전북 군산의 한 교회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신도들이 25일경에 먼저 그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염이 돼서. 이들은 모두 자매 교회 소속인데 같은 이름을 지닌 전국 교회를 돌며 1박 2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대전에서 25일에는 전북 전주, 29일에는 강원 횡성에서 순회 모임을 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경기와 전북, 경북 등 전국 8곳의 시, 도에서 총 7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0명, 경기 13명, 서울 11명 등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등지에서도 교회 관련 확진자가 각각 17명과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부활절인 오늘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 1,252곳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500명대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자 정부는 4차 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 단계를 제때 올리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최근 닷새간 잇따라 5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주간 일평균 환자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3차 유행이 정점기를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대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짧은 시간에 1,0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제도 기간이 끝나고 시행이 의무화되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모임 취소, 백신 접종 등을 당부했습니다. 일상에서의 긴장감은 코로나 유행 이전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 밀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행이 더 확산되면
의료자원 분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를 제때 올리지 않아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게 4차 유행에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 보고는 좀 제발 방역수칙 지켜달라고 하고 선거 유세나 뭐 이런 것도 예외로 거리 두기 단계를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해온 것도 오히려 국민들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든 요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이달 12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본격화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잡기엔 아직 역부족인 듯합니다. 유럽 각 나라들은 재봉쇄령을 내렸고 남미 일부 국가는 국경을 걸어 잠궜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전 세계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맞췄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모여앉아 일광욕을 즐깁니다. 야외 스포츠는 출입 제한이 풀렸습니다. To be able to be outside, seeing people face to face again. 인구 절반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영국. 봉쇄령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코로나 유행 이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1%대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요? 유럽 대륙의 상황을 보면 낙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10%대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은 기대했던 백신 효과 대신 확진자 급증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노마스크 나들이객으로 붐볐던 지난달 31일, 마크롱 대통령은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Aussi pour continuer à protéger la vie au présent, c'est-à-dire les malades, et pour protéger la vie au futur, c'est-à-dire nos enfants, nous devons, pour les mois à venir, fournir chacun un effort supplémentaire. 수도권에 내린 이동 제한 조치에도 매일 3~4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유치원과 학교도 3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는 이탈리아는 병상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병원 바닥이나 비상구 계단에서 치료받아 충격을 주고 있죠. 이탈리아도 부활절 기간 전국적으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88%가 변이인 독일은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됐습니다. 밤 9시 이후 통행금지, 야외 처리는 2명까지만 허용 등 초강력 조치들이 발표됐습니다. Es wird leider noch einmal ein Ostern mit Einschränkungen sein müssen.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은 미주 대륙도 집어삼켰습니다. 한 달 동안만 6만 명 넘게 코로나로 숨진 브라질은 무덤이 모자라 공동묘지까지 파내는 실정. 칠레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도 1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경을 닫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와 퀘벡주는 잇따라 봉쇄령을 내렸고 백신 1차 접종률이 30%를 넘는 미국도 최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20% 넘게 늘자 불안에 떨고 있죠. 긴장이 풀린 탓인지 변이 때문인지 백신 보급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진자 수 증가에 아직 일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공무원들의 공동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공무원 5명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쪼개기 수법으로 함께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이 계약을 맺은 뒤 땅의 용도도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산기슭입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A씨 등 공무원 5명은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개발부지 인근 땅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매입 계약은 했지만 아직 잔금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잔금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A씨는 세종시 개발 관련 부서 소속이었고 나머지 4명도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모두 4,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공동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건 처음입니다.
이들이 땅을 계약한 뒤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게 땅의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개발 예정지 인근 일부 토지는 지난해 12월 30일 세종시가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중간에 보니까 이게 밖에서 용도 끊어가려고 이제 택시로 변경이 되니까 몇백만 차 되는 거지. 경찰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려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잇따라 고발당했습니다. 청사 보안직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수처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관용차로 피해자를 에스코트 조사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처벌해달라며 지금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된 시민단체 고발장은 모두 3건입니다. 황제 영접 특혜 조사를 하다 들통나 민심을 들끓게 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들 단체들이 주장한 혐의 가운데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됐습니다. 김 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급 보안시설인 정부 과천청사에 몰래 출입시켜 보안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청사 입주기관에 따라 별도의 출입 절차를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반박했지만 네,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법조계에서는 에스코트 조사 당시 공수처 출입 보안 지침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검사장의 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수처장이 경찰서에 불려나가게 될 처지가 됐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장 고발 사건 배당과 이첨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파열음도 커져가는 양상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문제는 물론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윗성격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수사 등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현직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건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보름 넘게 수사 개시 여부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면접 중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차장급 검사는 보름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마쳤을 시간이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사실상 수사방해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결정을 미룰수록 사건 관계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권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수처가 검사 인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수원지검이 4.7 보궐선거 직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접 소환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권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매몰됐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됐는데 근로자 2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주택가 건물 한 채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붕은 반쯤 뒤집어졌고 중장비가 무너진 구조물을 들어올립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를 뒤지며 수색합니다. 오늘 낮 4시 20분쯤 광주 동구의 한 1층짜리 목조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H등 세우던 중에 주택 붕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61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사고 1시간여 만에 근로자 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두 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나머지 두 명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택배기사로 위장해서 침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김모 씨가 포승줄에 묶여 법정으로 향합니다. 스토킹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이셨나요? 구속 여부를 가리기 전 피의자 진술을 듣는 절차는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얘기 하셨나요? 주사별 시도하셨나요?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뭐 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당황한 상태이긴 하겠죠.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4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범행 현장 검증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흑인 남성이 둔기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고 또 한인 부부를 집단 폭행했던 10대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편의점 안으로 흑인 남성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남성은 카운터에 있던 한인 부부에게 다가가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20대 흑인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You may find it disturbing, but I do think it's important for you to see. 워싱턴주에선 지난해 말 길을 걷던 한인 부부가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은 폭행 혐의로 15살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50대 한인 남성은 10대 여러 명의 구타당해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뉴욕에선 50대 흑인 남성이 지하철에서 아시아계 여성과 그녀의 자녀 3명에게 인종 비하 발언을 퍼부어 공개 수배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이들에게 침을 뱉고 여성이 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Common denominator is mental illness. 현지 경찰은 신고를 꺼리지 말하며 피해자들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형사를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자신과 아내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죽인 남성이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윤서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모텔에 포메라니안 품종인 반려견과 함께 투숙했던 24살 A씨. 자신과 아내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신체 침해를 당한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최고 형량 3천만 원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봤을 때 벌금 300만 원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동물학대 범죄도 여전히 상당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동물을 물건 이상으로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재판부의 인식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최근 9년 새 13배 넘게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10건 중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몸무게에 고민인 분들 많은데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 인기입니다. 소나 돼지 같은 붉은 고기보다 칼로리가 낮은 닭고기, 이른바 하얀 고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류지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스테이크, 소시지, 핫바 등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이른바 하얀 고기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하얀색을 띠고 있어 화이트 미트로 불리는데 단백질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식으로 인기입니다. 바깥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체중도 좀 많이 느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칼로리가 적고 좀 담백한 음식들 그러다 보니까 닭가슴살을 주재료로 한 요리들을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재택으로 두 명 중 한 명이 체중이 늘어난 만큼 하얀 고기를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 업체의 하얀 고기 제품은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520만 개가 팔렸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 넘게 성장했습니다. 높아진 어떤 건강에 대한 우려와 그런 높아진 그 음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 식품 산업의 미래도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고 딱 보고 있어요. 코로나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몸매 관리와 건강을 생각하는 다이어트 식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2021년은 흰소의 해인데요. 최근 전남 보성에서는 영문 V자 무늬의 흰털이 난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길조로 여겨지는 흰 송아지인데다 승리를 상징하는 V자 흰색 무늬라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에 태어난 한우 송아지가 어미 젖을 빱니다. 송아지 몸통에 난 흰색 털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몸통 양쪽에 영문 V자 무늬가 선명합니다. 저렇게 양쪽에 V자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희귀 좀. 이 송아지의 부모는 누런색 털을 지닌 전통 한우. 마을 주민들은 송아지가 승리를 상징하는 영문 V자 무늬를 지녔다며 길조라고 반깁니다. V자 형태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몇 년 만에 또 나오기 어려운 그런 행운입니다. 행운. V자가 희망을 또 표시하지 않습니까? 흰소띠의 해인 올해 경북 영천과 충남 아산에선 지난 1월 몸 전체가 하얀 배구가 태어났고 지난달 경남 일양에선 몸통만 하얀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선천적 색소 결핍증인 알비노 현상으로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흰 송아지를 처음 얻은 농민은 가족처럼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계속 키울 겁니다. 다행히 금년이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된다면 또 저 소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갈 거고. 흰 소의 해에 태어난 하얀 송아지와 영문 B자 모습의 흰털 무늬 송아지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농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혜림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국의 파라오와 왕비의 미라 22구를 이전하는 행진이 이집트에서 열렸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옮기는 건데 황금 퍼레이드로 불린 이 행진의 모습을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자 신으로 불렸던 고대 이집트 왕국의 절대 지배자 파라오. 약 3000년 전에 잠든 파라오의 미라들이 대대적인 이사를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 중심부 옛 이집트 박물관에 있던 파라오 18명과 왕비 4명의 미라들을 시내 남쪽에 신축된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파라오들의 황금 퍼레이드로 불리는 이전 행렬엔 기원전 16세기 세케넨레 타우 2세를 시작으로 이집트 전성기를 이끈 람세스 2세, 최초의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여왕 등이 포함됐습니다. 황금 마차와 고대 복장 등 파라오 시대의 영광이 재현됐습니다. 특수 처리된 상자에 담긴 미라들은 충격 흡수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실려 이동해 약 5km 떨어진 제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미라 이전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집트 정부가 3년간 공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에즈운하 선박 좌초, 열차 사고 등을 들어 미라 이전이 파라오의 저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쌍용자동차가 투자 유치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인수 의향이 있는 국내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앞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시간을 벌었던 쌍용차. 하지만 인수 의향을 보였던 미국 업체가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법원은 법정관리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8일쯤 법정관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쌍용차에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관리는 시작부터 졸업까지 1년 넘게 걸리는데 최대한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회생안에 대해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으면 쌍용차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법원은 회생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협력업체 줄도산으로 최대 2만 명의 실업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구조조정 이후 쌍용차 인수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국내 업체도 서너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마땅한 인수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신규 자금 투입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공적 자금을 마음대로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수천억 들어간다고 회사가 회생하는 게 아닙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최근 우리 웹툰이 콘텐츠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정부 부처들도 웹툰을 통한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정책 홍보 웹툰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싸늘하다고 합니다. 예산은 1억 9천만 원이나 썼는데 이유가 뭔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과 함께 미생 스위트 영화화와 드라마화에 성공하며 흥행 고증수표로 떠오른 K웹툰. 웹툰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정부 부처들도 정책 홍보에 웹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과 재난지원금 등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웹툰 희망강림을 연재 중입니다. 드라마로도 제작된 웹툰의 스타 작가에게 회당 1,500만 원을 지급했고 총 예산만 1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뭘 광고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사로 밀린 숙제 하는 것 같다 등 스토리와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 댓글이 대부분이고 10점 만점의 평점은 6점대로 최하위권입니다. 평점 9.96으로 호평을 받았던 복지부의 금연 웹툰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지난해 정부 부처가 스타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웹툰만 4건. 정부가 작가의 스타성에 의지하기보다는 작가와 협업을 통해 쉽고 정확한 전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무조건 홍보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기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웹툰으로 홍보한 서울시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뉴스 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박주민은 왜 더 비판받을까입니다. 네.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 기자, 결국 네.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 의원은 이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에 9.1% 오른 임대료로 이 신규 계약을 맺어서 문매를 맞았죠. 네. 이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어제 다시 9.3%를 낮춰서 세입자와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했는지가 조금 불명확한데 이 중개업자에 따르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85만 원이었는데 1억 원에 148만 원으로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이 재계약 사실을 알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라면서 역시 박주민답다라고 했습니다. 서 기자, 그런데 사실 박 의원이 비판을 받은 게 네. 임대료를 올려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역시 불법은 아니었지만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9% 올렸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전셋값을 23% 인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유독 박 의원을 향한 비판이 많았던 건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게 바로 박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박 의원은 해당 법을 지난해 6월 9일 대표 발의했는데 임대료를 9.1% 올린 계약을 맺은 건 그 직후인 7월 3일입니다. 이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왜 자신은 9%나 올렸냐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죠. 네. 이 또 논의 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박 의원이 발의안엔 이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아예 계약을 무기한 갱신하는 전월세 무한 연장법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도 그렇고 이 국민들께서는 위선적인 모습에 화가 났던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본질을 벗어난 해명을 한 게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박 의원의 한 지인은 은평구가 지역구인데도 이 중구 아파트를 포기 못하는 모습에서 박 의원 역시 일반인과 똑같구나라는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 박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2013년 8월 6억 5백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말에 7억 원 정도 하던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개업자가 여러 차례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지만 박 의원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부동산 재테크에는 성공을 한 셈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박주민은 왜 더 비판받을까의 느낌표는 용서 못할 유일한 악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앵커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유일한 악덕이 뭔지 아십니까? 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위선입니다. 네. 이 회개를 해도 그것조차 위선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열연 중인 한 드라마의 대사이자 또 영국 수필가의 명언인데요. 이 박 의원의 진심이야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정치인의 위선과 또 내로남불에 냉정한 이유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의 중대 결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박 후보 선대위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한 말입니다. 네. 당시 발언부터 먼저 보시죠.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이 없던 분이 두고 보십시오. 네, 두고 봐라. 네. 이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말이라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자, 박영선 후보도 아는 얘기일까요? 일단 박 후보는 자신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성준 의원의 개인 생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다른 사람 취재도 좀 했습니까? 네, 이 박 후보 측 관계자 다수에게 물어봤지만 네. 진 의원한테 물어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설만 난무하니까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설마 박영선 후보의 전격 사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는데요. 진 의원은 박영선 후보 사퇴서를 내뱉는 발상에 황당 무계함과 후한 무치함을 지적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 사퇴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를 사퇴하면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이렇게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고발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 후보의 거짓말 의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예. 민주당 주장대로 보금자리 주택지구 선정에 오 후보가 개입을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 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선거법 전문가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내곡동 의혹에 대한 이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카드 아니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 기자, 그러면은 진 의원이 말한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것의 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박 후보 측은 사퇴 여부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 표명이 먼저 나와야 중대 결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오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일로 때를 쓰고 있다면서 대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진 의원이 애초에 상황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오후보 측의 이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보 측이 이렇게 무대응 전략으로 나오면서 다소 김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중대결심은 영영 뭔지 모르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민주당의 중대결심의 느낌표는 핵폭탄 혹은 공갈탄으로 네. 하겠습니다. 상상 못할 대반전 카드를 쥐고 있는 건지 국면 전환을 노린 허풍으로 끝날지 이 진 의원 말처럼 일단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중대결심 내용이 어떤 건지 분위기는 대체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결심보다도 이제 국민의 결심이 궁금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내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떨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로 출발하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 광주 19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날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선 최고치라고 합니다. 각 후보들은 이 수치의 의미를 세마느라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이제 본투표는 3일 남았습니다. 통상 정치권에서 부르는 심판의 날은 서울시와 부산시를 더 멋진 도시로 만들어줄 일꾼을 뽑는 그런 날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뒤 첫 토요일인 10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